신발 안 나와요. 어쨌든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징후야. 아, 그렇지 한번 해 놓. 오케이. 네, 오케이요. 자, 이거는 풀샷. 이거 전체 리허설을 하고. 야, 아유, 감동입니다.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드셨네요. 현수야. 네. 시도 때도 없이 춥다고 그러고, 예. 이 교통사고 이 휴유증인 것 같기는 한데, 아니 어떻게 잘 지내셨죠? 네. 그 좋아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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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안 되겠다. 주인공들. 오. 각도가 떨어졌어. 여기 멋지 않아. 아. 아, 잘생겼다. 상남매, 이거 참 미치겠네요. 상처 받아서 그래, 상처. 어? 난 네가 형을 그렇게 그 불신하는지 몰랐다. 어? 박형사한테. 박형사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? 저 문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? 그거를 보고 저도 같이 볼까요? 아, 그럼 좋지. 알겠습니다. 아, 비밀을 지켜주려고 내 무지하게 애쓰는데. 아, 좋아. 저기요. 뭐지? 잠깐만.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잠깐만, 잃어버릴 것 같아. 그 감정이 있을 때. 난 잠드는 건가? 저기요, 가지 마요! 거기, 오케이. 저기요. 연락 한번 줄래요? 다른 뜻은 없고 학생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언제든 편한 때 전화 주세요. 네, 오케이입니다. 저기 어려워 해야 돼. 이거 밖에서 나와주세요. 네. 낙서 그릇을 어쨌든 것 안으로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 아니 그건 맞잖아. 피곤하다. 왜 잘래요? 어? 어어 그래.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. 거짓말을 진짜 잘하던데요. 낙서에 그려진 우체통을 단서로 아이의 집을 찾아봤습니다. 그럼 맞잖아. 아이의 집을 찾아봤습니다. 그럼 맞잖아. 그 산적한 문제는 그 회원에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. 그 네 이름도 좀 하나 짓고. 아이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내 너무 불편해. 근데 이거 카메라도 돼요? 영화도 본다. 어어 영대야. 아 좋아. 너 왜 저러서 지금까지 왜? 아 거기를 그렇게 하고 그 뒤쪽은 이제 정상으로 가면 돼 강사나. 네. 이 우연히 발견한 낙서가 마음에 걸렸어요. 낙서에 그려진 우체통을 단서로 아이의 집을 찾아봤습니다. 그럼 맞잖아.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. 방 안에서 아이의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. 방문은 잠겨 있고요. 오케이, 15분 후에 10.
자, 정규 준비로 쌍 고생하셨습니다. 끝날 수가 없어. 절대. 네버. 네버엔딩 스토리. 무슨 소리야? 누가 끝났다고 그랬니? 누가 그랬어? 근데 카메라 있습니다. 절대 안 끝나. 이 드라마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.